안녕하세요. 강남 바른내과 내과 전문의 박주환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증상이 없더라도 만 50세 이상부터는 대장 내시경을 시행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권고사항은 증상이나 위험요소가 없는 건강한 사람의 기준입니다. 대사증후군이 있는 남성이거나 직계 가족 중에 대장암 환자가 있다면 좀 더 일찍 검사를 하시는 것을 권장드리는데요. 또한 대장암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 있는 경우에도 나이와 관계없이 대장 내시경을 시행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러한 증상에는 복통이라든지 혈변, 체중 감소, 대변 굵기의 감소, 최근 배변 습관의 변화 등이 있습니다. 대장에서 발견되는 용종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선정성 용종, 과형성 용종, 톱니 모양 용종, 염증성 용종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선정성 용종이 60에서 70% 정도로 가장 흔한데 선정성 용종이나 톱니 모양 용종은 암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절제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1cm 이상의 선정성 용종의 경우 5년 뒤에 암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5에서 30%까지 보고되는데 크기가 작은 5mm 이하의 용종도 세포 이형성을 동반하는 경우 크기가 작더라도 용종 절제술을 시행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용종의 경우 육안으로 정확하게 조직학적으로 분류가 어렵기 때문에 가능한 발견한 용종을 제거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용종을 제거하는 것이 대장암을 75%에서 90%까지도 예방한다고 되어 있고 대장암에 의한 사망률을 53%까지도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용종의 조직학적 소견과 크기, 개수에 따라서 추적하는 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위험 용종으로 분류하여 3년 내로 재검사를 권장하는 경우는 선종의 개수가 3개 이상인 경우, 그리고 선종의 크기가 1cm 이상인 경우, 육모 선종인 경우, 고도 이형성을 동반한 선종인 경우, 1cm 이상의 톱니 모양 용종인 경우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외에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추적 검사하는 시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소화기 내시경 전문의 선생님의 상담을 통해 추적 검사하는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외에 대장 내시경이 정상이거나 대장암 등의 가족력 이외에 위험 인자가 없는 경우 5년마다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장 내시경 시행 후에 변비나 설사가 생겼다고 호소하시는 환자분들이 간혹적으로 있는데요. 대장 내시경으로 대장에 자극을 주게 되는 경우 혹은 용종 절제술을 시행함으로써 장 점막에 염증이 발생하는 경우 이러한 증상들이 일시적으로 생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진물과 같이 대장 내시경 후 생기는 변비나 설사 같은 증상은 일시적인 증상일 뿐 내시경과의 관련성은 없다고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장 내시경상 특이소견이 없어 특별한 처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보통 다음날 정도 복통이라든지 혈변 같은 불편 증상이 없는 경우 일반 식사나 일상 활동이 가능하다고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용종 절제술 등의 시술을 시행한 경우는 점막을 절제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주일까지는 절제 부위에 염증이나 출혈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주일까지는 과격한 운동이나 술,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